네, 제 채널 이름이 사실 영고맨이거든요. 영고맨이요? 예. 네. 아. 제가 인터뷰 그만해. 아, 안 돼.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. 이지 일렉트릭. 사인하고 코사인 있네요.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자. S 제곱 6S 플러스 10을 완전 제곱으로 바꿔주면은 S 제곱 2 곱하기 뭐뭐 꼴로 바꿔줘야 된다. 2 곱하기 세모 6이 되려면은 세모는 3이 되어야겠죠. 그래서 S 제곱 곱하기 3S 곱하기 3제곱 9는 10에서 9 빼면 1이 남네요. 1번식하고 2번식하고 같게 해준 다음에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. S 플러스 3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. 문제 풀어봅시다. S 플러스 3 제곱 플러스 1. 1은 이거는 S 플러스 1, 1 S 대신에 S 플러스 3을 넣어주는 건데 이 꼴 뭐죠? 2마의 뿔 2 마의 3t를 찾으면 됩니다.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3번, 4번은 빼고 S 제곱분의 1분의 1은 이거 뭐죠? 사인 t의 라플라스 변환이죠? 그래서 답은 1번. 이거하고 이거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요. 분자가 분모보다 커요. 이거를 가분수라고 하죠. S 제곱 2S 플러스 5 S 제곱 3S 플러스 10 분모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. 분모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. 이게 어떻게 푸냐. 분자에 똑같이 써줍니다. 여기서 1번 여기서 2번을 빼주면은 S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?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여거랑 똑같아지나요? S 제곱 2S 플러스 5는 똑같고 이거 더하면은 S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0이 되잖아요. 이렇게 바꿔줍니다. 왜? 이거 분모 분자 같죠? 1로 바꿔주기 위해서. 0 라플라스 하는 문제잖아요. 1에 0 라플라스 하면 뭐죠? 델타. 델타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죠. 델타 t, 델타 t, 델타 t, 델타 t. 쓸모없네요. 어차피 다 델타가 있어서.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꿔봅시다. 코사인 t, 사인 t가 있네요.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준다. s 제곱 2 세모 s는 2 세모 s 더하기 세모 제곱이 완전 제곱식인데 세모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? 2 s가 되어야 되잖아요. 세모는 1이네. 그래서 S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 플러스 4 이 모양이 이 꼴하고 같죠? 완전 제곱식 S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4가 되겠네요.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분모 모양을 S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4 S 플러스 5로 할 수 있겠네요. 분모 모양만 바꿨잖아요. 그러면 또 4를 2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. 왜? 왜냐? 우리는 사인 별 t는 s 제곱 별 제곱이잖아요. 이 꼴이니까 별 제곱 꼴로 만들어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. 두 가지로 s 플러스 1 제곱 2 제곱 s 플러스 1 S 플러스 1 제곱 2 제곱 4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? 왜 이런 센스를 발휘했죠? S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분자에도 S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S 플러스 1 모양을 만들어준 거예요. 왜? 코사인 별 T가 S 제곱 플러스 별 제곱 S잖아요. 그리고 이거를 복수 추이 정리 S를 S 플러스 1로 바꿔주면은 S 플러스 1 제곱 별 제곱 S 플러스 1로 바뀌잖아요. 이게 그래서 S 플러스 1 S 플러스 1 모양으로 바꿔준 거예요. 이거 모양이 뭐죠? 보니까 별이 2네요. 그래서 답은 코사인 2T 코사인 2T지만 S 플러스 1 이동했네요. 코사인 2T지만 2마의 뿔
이렇게 되겠네요. 이 꼴을 찾아봅시다. 여기 있고, 여기 있고, 여기 있고, 여기 있고. 아이고, 다 똑같네.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 모양을 변경해 주려면은 s 플러스 1 제곱 2 제곱 이 꼴이 되어야 되죠? 왜? 파란색 밑줄 친 부분은 이거를 어떤 거를 라플라스면은 파란색 밑줄 친 부분이 돼요? s 분자의 s니까 분자의 숫자니까 이거는 사인 2t 꼴이에요. 사인 2t 꼴. 사인 2t인데 얼만큼 이동했어요? e-t만큼. 이 네모 부분이 이거랑 똑같잖아요. 사인 2t, e-t 이동한 거. 복수추위 정리.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. 이 꼴을 만들어줘야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이거를 찾으면 돼요. 여기 가운데는 플러스죠?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분은 날라요. 왜냐? s 플러스 5를 s 플러스 1, 4로 나눠줬으니까. 다 플러스. 그리고 e sin 2t가 되어야 되죠. e sin 2t 앞에 e-t를 빼주면은 답은 2번. 어렵네요. 이렇게 풀어보니까 어려워. 설명할 게 많아서. 한 번만 더 풀게요. 저라면 어떻게 풀 거냐. 딱 보고 분자가 분모를 다 포함했네. 그럼 똑같이 써주고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 이거랑 같게 하려면은 s 플러스 5가 되겠네요. 그리고 이건 1이 되니까 델타 t 델타 t 델타 t 델타 t 맞아요. 이건 날리고 1이니까 이거를 라플라스 하기 위해서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 완전 제곱 해야겠네요.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. s 플러스 1 모양으로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. s 플러스 1 분자를 s 플러스 1 4 이렇게 더하기 꼴로 만들어줘야 돼요. 왜냐? s 플러스 1 해야지만 복소추위 정리를 쓸 수 있잖아요. 여기는 2제곱으로 할 수 있겠죠. 여기 s 플러스 1 여기 또 이걸 써보고 할까요? sin 2t는 라플라스 하면은 s제곱 2제곱 ss 있으니까 여긴 2 코사인 2t는 s제곱 2제곱 s잖아요. cs 있으니까 s는 두 개여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ss s 플러스 1 s 플러스 1 코사인 2t 꼴이에요. 코사인 2t고 s 대신에 s 플러스 1 들어갔으니까 e-t 이거는 2제곱 하면은 이거는 사인 2t 꼴이에요. 사인 2t 꼴에서 사인 2t는 2가 들어가야 되죠? 4가 있네. 그러니까 이건 2 곱하기 2로 바꿔줄 수 있고 여기 부분을 사인 2t로 변경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낳는 부분은 이거죠? 2 사인 2t에 2를 곱해주면 됩니다. 1번식을 써주면은 e-t 코사인 2t고 더하기 여거는 sin 2t에서 복소추위 정리 e-t고 sin 2t고 마지막에 2를 곱해줘야 되죠. 2 곱하기 2니까 그래서 여거를 2인데 똑같은 모양이 e-t를 빼줬네요. cosin 2t e-sin 2t 답은 이 모양이 있는 2번이겠네요. 이 문제는 좀 어렵네요.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카페에 좀 이해 안 되시면 올려주세요. 올려서 서로서로 좀 해결해 가면서 할게요. 라플라스 역변환을 위한 헤비사이드 부분 분수 이거 같은 경우에는 x-2 x-3 x 플러스 6이 있어요. 이거를 x-2 분의 어떤 거 x-3 b 이 꼴로 바꿔주는 게 헤비사이드 부분 분수예요. 헤비사이드가 만들었겠죠? 복잡한 형태의 분수항을 두 개 이상의 부분 분수 1번 부분 분수, 2번 부분 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. 분모에 x-2, x-3이 곱해져 있죠? 그러니까 x-2분의 뭐뭐, x-3분의 뭐뭐 꼴로 바꿔주는 거예요. 이거 어떻게 하느냐? 첫 번째로 a를 어떻게 구하냐? a를 구하려면은 좌변에 좌변 왼쪽 좌변에 x-2를 가립니다.
x-2를 가려요. x-3, x 플러스 6만 남죠? 여기다가 x에다 뭘 대입해주냐. x-2가 0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? 2가 되어야 되죠? 2를 넣어줍니다. 그러면은 8,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8. 이 값이 a예요. 먼저 두 번째 거 해볼게요. 좌변에 x-3을 가립니다. 가리면은 x-2, x 플러스 6만 남죠? 여기 x에 뭘 대입해주냐? x-3이 0이 되려면 뭐죠? 3. 3을 넣어줍니다. 그러면은 1분의 9. b는 9입니다.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데 a하고 b 값이 뭐냐? x-2, 마이너스 8, 플러스 x-3, b 값은 뭐였죠? 9. 헤비사이드 부분 분수입니다. 이 꼴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죠? s 플러스 1분의 a, s 플러스 3분의 b, a는 어떻게 구하냐? s 플러스 1을 가립니다. 그러면은 s 플러스 3분의 2가 있는데 s 플러스 1 0 되려면은 어떻게 되죠? s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죠.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준다. 그러면은 답은 a는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2분의 2, 1이 되겠네요. 두 번째, s 플러스 3을 가립니다. s 플러스 3 가리면은 s 플러스 1분의 2인데 s 플러스 3 0 되려면은 s는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3을 또 여기다 넣어줍니다. b는 마이너스 3 플러스 1분의 2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. a는 1,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더해지겠죠? 헤비사이드는 무조건 더하는 형식이에요. 더하는 형식. 이 값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e-t 라플라스치 하면은 e마의 뿔 s 플러스 1이잖아요. 그래서 e-t고 이거는 0 라플라스 하면은 이거 0 라플라스 하면은 e마의 뿔 그리고 이 값은 s 플러스 3분의 1이잖아요.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, 곱하기 마이너스 1. 2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, 오케이. 2 마이너스 3t, 2 마이너스 3t, 2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. 이것도 맞네. 그러면은 2 마이너스 t죠. 답은 1번. 이 꼴 여기 있네요. 이 꼴 여기 있네요.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. 오, 0 라플라스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네요. 완전 제곱을 해야 되냐, 헤비사이드를 해야 되냐. 밑에 보면 알아요. 코사인 사인 있으면 완전 제곱인데 et 이런 모양이 있으면 헤비사이드를 해야 됩니다. 헤비사이드를 하려면 분모를 묶어줘야 되겠죠. 이렇게 하는데 이 꼴이 s분의 a, s 플러스 2분의 b로 바꿔줄 수 있다. 여기 s 있고 여기 s 플러스 2 있으니까 이런 꼴로 바꿔줄 수 있는데 a를 어떻게 구하냐. s를 가리고 그러면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거 0 되는 값을 넣어준다. 그러면 뭐가 되죠? 2분의 1, a는 2분의 1. b는 어떻게 구하냐? s 플러스 2를 가리고 s 플러스 1인데 s 플러스 2를 가리면 s분의 s 플러스 1인데 s 플러스 2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를 넣어준다.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. 2분의 1이네요. b도 2분의 1. 그래서 이거를 2분의 1, 2분의 1 앞으로 빼주면은 2분의 1, s분의 1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. 2분의 1 앞으로 뺐으니까요. 이거를 라플라스 하면은 여거 2분의 1은 다 그대로 있고 s분의 1을 라플라스 하면은 1, 1 다 있네요. 이거는 이 마이너스 2t죠? 그리고 0 플러스니까 플러스 플러스 2 마이너스 2t. 답은 3번.